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는 스스로 그냥 참고 견딘다거나 혼자서 해결하시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원인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계속된다면 나에게 적절한 약물 또는 비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례 관리와 같은 그런 사회적 자원들을 안내 받으시고 회복까지 유지하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복이 되신 이후에도 유지 치료를 지속하시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취미 생활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친구나 자녀들과의 규칙적인 만남 등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리고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을 스스로 좀 조정해 보시기 위해서 음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음주를 하셨을 경우에는 뭔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것을 지속하시게 될 경우에 음주에 2차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울 증상의 악화가 생기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그 노년기에 외로움을 감소시킨다라든지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 또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뭐 미약한 사회적 지지 체계라든지 대인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무서우시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경우라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성향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을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탄수화물 섭취하실 수 있는 곡물,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는 고기나 생선, 그리고 뭐 각종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리고 섬유질을 섭취하실 수 있게끔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골고루 드셔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의 경우는 특정한 운동이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본인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해가 떠 있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기분에 연관이 큰 연관성이 있는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바깥에 이제 나가시거나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경우에서는 이제 외출을 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체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도 되게 크시고요. 그리고 의지가 약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라는 죄책감이나 수치심까지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겪게 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는 가족분들은 답답한 마음도 드시고 또왜 저렇게밖에는 행동을 못하나라는 생각이 드셔서 비판을 하시거나 비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이 지금 현재 우울증을 겪고 계신 가족분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실 수 있다고 좀 안심을 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해도 회복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회복이 되실 때까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가족들이 담당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좀 사소한 일에 울적해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흥미 있었던 일에 재미를 더 이상 못 느끼신다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신다든지 하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조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 이렇게 주의력이 자꾸 흐트러지시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는 모습을 보이신다든지 입맛이 좀 떨어지시거나 쉽게 피곤해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지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병원에 막상 가보시면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 주세요. 갑자기 삶에 대해서 허무하다,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신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것이 우울증은 아닐까라고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